미래시티에서 대결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깨나이 감독 전인철입니다. 이거 대학원 때 우상이야. 창단 때부터 히스토리. 아침에 회의하고. 아이스케이크. 안녕하세요. 이모. 네, 안녕하세요. 계란 얘기 근데 이렇게. 맛있다. 오! 7월 1일 티켓 주인공으로 선수 못지않은 팬덤을 이끌고 계신 전인철 감독님 모셔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분한테 일단. 네, 안녕하세요. SK나이츠 감독 전인철입니다. 이렇게 팬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영상을 찍게 됐는데 감독으로서 좀 민망하고 선수들이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팬들과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리고 뜻깊은 추억 많이 만들고 제가 항상 생활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팬분들은 많이 오시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희철 감독님의 오래된 팬 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도부터 이철 오빠를 응원했고 이제 한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또 불을 지피러 온 김혜정입니다. 저희가 또 오랜 팬분들이라서 감독님이랑도 엄청 많이 안면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좀 웃긴지 모르겠지만 서로 갈구고 있는 스타일. 맞아요. 저희가 오늘 불꽃캐비가 기대되는데 또 이 팬분은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네, 진짜 오래간만에 봐요. 사뭇 다르거든요, 지금 두 분의 느낌과는. 네, 12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이제 팬분께서 또 오늘 스케줄을 좀 짜주셨는데 좀 어떤 네. 스케줄로 좀 감독님이 생활하시는 양지 체육관을 한번 구경하고 싶고 감독님께도 농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시청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네. 낮술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술 먹는 걸 자꾸 찍냐? 네. 감독님께 술을 배우고 싶어요. 네. 배우고도 훨씬 남은 나이 아니야? 다시 새롭게. 다시 맞아요. 약간 고수한테 약간 네. 목적이 딱 그거 같아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 뭐 정확합니다. 여기, 네. 체육관 구경 뭐 이런 거 대결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그때 점심 먹으면서 술. 네. 잘 됐다 그냥. 오늘 그냥 서로 죽자. 네. 제작진이고 다 같이 오늘 그냥 카메라 옆에 세워놓고 아, 다 껴. 다 껴가지고 오늘 다 죽자 그냥. 이거 카메라 세워놓고. 네. 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우리 체육관 소개해본 적이 없는데? 구단 마케팅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앞에 딱. 아~ 여기 원래 저거 하나 더 있었는데 저 지금 잠깐 가져간 거고. 보도. 챔피언전 트로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단 사무소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바뀐 거 원래 여기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그 사진이랑 그런 컨셉을 좀 바꾸는데 이게 작년 너무 좋으신데 나는 꼭 이런 사진만 놔둔다? 눈 안 보이는 사진 잘 나온 사진 이거 누가 갖다 여기다 사진 저 배치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상한 사진 막 얼굴 일그러지고 인상 쓰고 있고 뭐 화내고 있고 평소 모습 아니야? 아니 좀 이렇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항상 평상시에 이렇게 잘 웃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단 때부터 히스토리. 얘가 여기서부터 있었지. 2003년 12월에 와서 이때 12월. 본격적으로 있었던 건 여기서부터 있어. 아 맞아. 11월에 그쵸. 그래서 이제 그 SK 모래알 조직력을 만드는 주역이지. 여기서부터 문 감독님이 시작했고 12년 여기 코치 생활 이제 쭉 수석 코치 생활 하다가 와 멋있다 감독 차트에 뭔가가 이게 많아요. 응? 응? 뭐가 이게 많아요. 네. 내가 많이 쓰라 그랬어? 아 받은 게 많잖아 선수들이. 오 진짜 와 멋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선수들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네. 감독님 역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큰일 난다니까 요즘은. 힘 빠졌으면 안 돼. 초반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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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어디서 하면 안 돼. 가자. 네.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저기 위에 이제 배너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 배너를 저 끝까지 쫙 채워가지고 좀 더 이상 갈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응?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중간 선수들 휴게소. 여기 이제 전에 있던 상들 모아놓은 거랑 기념품 저 사인볼들하고 여기가 이제 저기야 우리 선수들 전력 분석하는 데. 아~ 얘가 작년에 샀나? 이렇게 뭐 손으로 하면 터치도 되고 뭐 그려지고. 듣다가 근데 잘 것 같다. 어? 자는 놈도 있어. 엄청 편하게 보이는데. 자는 놈도 있어. 다리 올리고. 네. 아 SK 안녕하세요 이모. 네 안녕하세요. 촬영 왔어요. 촬영? 어. 우리 현미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우리 식사를 하는 곳. 여기는 항상 원이가 밖에서 밥을 먹어. 아 왜요? 어? 밖에서 먹는 게 좋다고. 아 비가 와도? 이거 올려. 아 비 오면 안 먹겠지. 그렇죠. 그러면 끝. 여기가 빨래방. 자 세탁실. 안쪽. 여기 안에서는 모든 게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회의하는 곳. 내가 화 많이 내는 곳. 아침에 회의하고 네. 화도 냈다가 정리하고. 따로 사무실은 없어. 사무실 안 만들어 놨고. 네, 일단 한 바퀴 돌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또 양지에서 한번 보는 거는 또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서 코트에 서시는 것 같아요. 방송 몇 대 진짜. 네, 리얼 방송 아니고.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못 봤던 분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빠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여기서 생활하는데 그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얘 방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얘 방을 보여주면 그냥 나갈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 거야. 아 우리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아, 자유투 한번 알려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래티켓에서 대결을 좀 깎으시면 네. 저희가 항상 식사는 이거 제작진과 대결을 저희가 지면 혹시 감독님이 쏘시는 건가요? 그건 내가 쏘지. 저도 될까요? 이쪽 동네에서 다 예상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언제든?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대신 우리한테는 여성 두 분이 계시니까 앞에 살 수 있는 말을. 그래. 저 SK 나 진짜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길 수 있어. 아니 안 가르쳐줘도 되겠네. 잘하네. 어?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나만 누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오! 연습 안 하셔도 되죠? 우리 팀의 구멍은 나래. 오, 다시 꺼졌어. 폼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폼 잡아줄 게 없어.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됐어. 아니, 뭘 잡아줘? 좀 더 올려야 되니까. 위에다 얹어놓으면, 올려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쏠라가지 말고. 네. 저기 위에다 아, 얹어놓는다. 아. 그냥. 올려놔 그냥. 그렇지. 아. 그냥 대충 얹어놓으면 돼. 원래 선수들도 플루터 쏠 때 네. 링을 보고 정확히 널라고 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아,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는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가 막고 아. 들어가. 오케이. 저만 대충,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지가 대충 막고 들어가. 아. 위에다 올려. 그럼 대충 들어간다니까. 힘 다 빠졌어. 한번 해보시죠. 먼저 하세요. 나 먼저 하세요. 에이스라고 했어. 에이스요? 축구 전공이요. 에이스. 에이스래. 에이스래요? 진짜 진짜. 진짜. 아, 무릎을 이용해야 되고. 아시죠? 감독님 무릎을. 나 무릎 안 써도 돼. 야, 무릎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정도는 이겨줄 수 있잖아. 아, 네. 아 그치. 그렇지! 아~ 야~ 방송을 안 해. 유튜브를 알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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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깔끔하다. 아, 그러게. 이겨버리니까. 우와! 이거 들어왔지? 맹활약, 팬분들의 맹활약. 네. 그렇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네. 누구요? 사이다 하나 맥주 하나.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한 병은 계란주, 한 병은 안 봤어. 근데 놀라운 건 음식 좀 아는 거 아니야? 맞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술로 먹네요. 수육 괜찮지? 네. 그럼 수육, 만두, 메밀전 하나 주시고, 술은 그렇게 주시고. 네. 난 미정이가 보고 싶다. 미정이 전화 좀 해봐. 언니한테요? 미정이 뭐라 그래? 네. 이 근처에 있다 그랬어. 어, 진짜? 오늘 이 근처로 지나갈지 모른다 그랬어. 아, 여기 안 뽑혀가지고 섭섭해야 되잖아. 아니, 지금 굉장히 실망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전화 꺼져 있대요. 전화 이따 다시. 오빠를 거부했다. 뭐를 거부한 거지? 아. 계란이 왔어요. 계란과 술과 백종원 이거 찍어야 돼. 계란이 이게 근데 이렇게 껄쭉해서 하나 뭐. 딴. 어 진짜? 자. 자. 이거 한 번만 찍어볼게 기념으로. 속을 달래봅시다. 네. 이게 해장술이야. 아, 그래. 와 좋네. 먼저 대실. 일단. 야 빈속에 야. 비린내 안 나는데? 어 근데 소주는 너무 맛있어. 네. 어. 맛있다. 예사롭지 않은 운동기입니다. 와 저렇게 완벽하게 먹을 수 있다니. 우와. 이분들 뭐 하는 분들이야? 맛있다. 계란 맛이 안 나요. 소주 맛도 안 나고 계란 맛도 안 나지. 네, 안 나요. 약간 사이다 한 잔 마신 느낌. 김치 비린내. 안주를 좀 드시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 나중에 밥 사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청해서. 야, 아 그래서 민정이 부르라는 거야. 민정이 이제 밥 사준다, 술 산다 했어. 안녕하세요. 아, 와봐요. 안녕하세요. 응. 여기 와요. 어, 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늘의 초대손님. 와. 알차다. 초대손님 됐어. 찐팬. 찐팬. 아니, 다 찐팬인데, 오래된 찐팬 중에 한 분. 약간 조상님. 자, 오빠. 본인 팬클럽을 만드셨다. 저희는 인사 다 했어요. 아, 정말 그.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희철 선수 시절부터 열심히 응원을 했고, 이제는 감독의 자리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전희철 감독님의 열렬한 팬. 김미정입니다. 멘트 준비해서 왔는데. 아니. 오빠 오랜만에 봐서 제가 집에 있는 보물단지를 갖고 왔거든요. 좀 드세요, 드세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95년도. 여기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뭔지 있을 텐데. 95년도에 체육관 가서 산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나도 얼마 전. 잠깐 이거 연필꽂이 썼던. 저도 연필꽂이로 쓰고 갖고 온 거예요. 필통꽂이. 저도 필통꽂이. 있어요. 필통. 이것도 저의 보물단지. 아니 언니 이걸 보여. 이거 대학교 때 이게 우산이야. 야 몸 좋았네. 애기 때네요. 너무 그 스물 초반 대박이다. 진짜 그 본가에 가면 빨리 자랑해야 돼. 루키 한껏 멋있다. 루키 혼자 한껏 멋있었다. 그거 이거 진짜 자랑해야 돼요. 근데 그래? 이거 진짜 멋있어서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이게 원래 이거 나올 당시에 표지 그거 유일하게 찍은 거야. 어 맞아. 한창 NBA 선수였는데 국내 선수 처음이었어. 그리고 이거 확실히 기억. 제가 와. 진짜 좋아하는 사진. 이게 유니버시티 대회 잘 봤는데. 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20살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0살에 희철이래요, 오빠. 나 옛날 사진 많이 찍었네. 아니, 잡지에 정말 많이 나오셨어. 맞아요. 그때 당시 그 광고 촬영도 많이 하셨었어요. 맞아. 행텐. 나도 그거 있었는데. 여행이고 엽서, 행텐 엽서. 이거는 그것도 있었는데. 아, 이것도 있어요. 운반 내셨어. 나 이거 있었어. 그거 몽중이 민중인 그거 있는데 우리 집에. 농구선수 몇 명 모아서 노래 부른 거. 맞아, 중학생. 대형 중 뺨쳤다. 이거 진짜 실물 진짜 멋있는데 이거.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아니 진짜 모델인 줄 알고 멋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겠냐고. 저희 그러면 이제 제대로 좀 더 드시라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감 같은 거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 너무 재밌었고요. 항상 감독님이 경기장에서만 보면 항상 이렇게 멋있게 계셔가지고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었고 감독님 밥 사주신다 하셨는데 안 사주셔서 저희가 직접 신청해서 감독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보람이 있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또 1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는데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좋았고요. 또 오빠랑 이렇게 술 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빠의 진솔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오빠가 만들어주신 계란주도 먹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는 좀 약간 멀리서 지켜봤지만 이제는 가까이에서 예전처럼 가까이에서 더 열심히 응원하는 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 감독님 선수 전희철을 응원했던 단발머리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 최고의 농구 선수는 전희철이고 그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무슨 올 수 있어요? 이제는 감독님의 팀 나이츠를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겨울에 항상 따뜻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본 팬들이고 워낙 오래됐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팬이 있기 때문에 또 든든한 저의 어떻게 보면 버팀목도 되고 또 저를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지켜주기도 하고 또 힘들 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팬들이 있어서 잘 아는 친구들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항상 밥을 사고 술 사준다 했었는데 못 사줘서 오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고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티켓! 전희철 컷!